저는 영등포 구청역 3번 출구로 나와서 앞으로 직진해서 큰 길 건너서 좌회전했습니다. 쭉 걸어가고 있는데 바로 저기 낯익은 그림, 곰표. Since 1951이라고 보이네요. 저희가 바로 곰표 밀가루 회사인 것 같아요. 참 반갑네요. 대한제분 서울 지점.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은 바로 저 길 건너편에 코끼리 베이글이라는 곳입니다. 장작 화덕으로 베이글을 굽는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간판도 없어요. 열었답니다. 코끼리 베이글 신스 2017년 5월 15일 수화공단 60호. 여기가 공단 지역이네요. 화덕이에요? 오, 좀 봐도 되죠? 저 끝내주네요. 저거 참나무 화덕이에요? 가스 써요? 가스 전혀 없이 참나무로만 해요? 예? 아, 불을 지펴요? 여기 아침에 몇 시에 열어요? 8시 반부터 빵 나와요? 빵 말린 거예요? 파는 건 아니죠? 여기서 어떤 게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예? 버터 소스 베이글이요? 아, 그거 하나 먹어야겠네. 바질 베이글? 이거 버터 소스 베이글 하나 주시고요. 커피도 팔아요? 어떤 거 있어요? 아메리카노하고 라떼요? 아메리카노 한 잔, 뜨거운 거. 장작으로 베이글 주세요. 이런 게 어디에요? 아,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죠. 갑자기 있네. 커피가 뭐 특이하네. 커피가 이게 부글부글 끓어오지 그러지? 맛은 그닥. 너무 써. 근데 비주얼은 정말 짱이네. 부글부글 끓어오르네. 품이. 베이글은 어떤 맛인지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따끈따끈하지는 않은데 버터 솔트 여기다 버터가 들어있네요. 맛은 쫄깃쫄깃하네요. 담백하고 까무라칠 정도의 맛은 아니고 보통의 베이글하고는 달리 좀 정말 숙성시킨 밀가루로 잘 구워서 만든